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예. 오늘이 28일입니다. 이제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이 병마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참 어렵지 않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예.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 금년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충성하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참 어쩌면 오늘 마지막 금년 마지막 예배에 이 야곱의 말년에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가나안 땅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해오던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비천하고 또 재산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참 이 애굽에 비해서는 참 계급이 낮은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목자에 불과한 그런 집안과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예.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내 연세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130세의 바로 왕을 야곱이 만난 겁니다. 야,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가 참 겸손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예, 구절에 보면은 구절에 야곱의 말한 게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여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왕은 야곱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예. 이 젊은 왕 앞에 야곱은 나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 그러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바로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이삭에게서 취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꿔치기 하고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큰 딸도 초로 삼고 작은 딸도 초로 삼고 그게 또 부족해서 여종 빌하와 실바를 다 자기 초로 삼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눈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다 불켜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외삼촌 몰래 집으로 도망가려고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또 거기에서 라반이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강을 건너는데 그 천사와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한테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또 에서를 껴안고 내가 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보인다고 또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새파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엽게 애지중지 키웠더니 그만 짐승에게 찢겨서 물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 아들들한테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야곱, 슬피 우는 야곱,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야곱, 그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야곱에게 무엇을 줍니까? 고센 땅을 줍니다.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지요?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땅과 식물을 바로왕의 명대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식구가 한 민족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입니다. 국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야곱이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또 요셉도 끝까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섬기고 지키고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 세상 왕도 애굽 왕도 그 엄청난 왕이 이 말년에 야곱에게 땅을 주고 식물을 줘서 70명 가족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장 애굽에서 좋은 땅 람세스를 줬다 이거예요. 이건 큰 축복이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말년에 이렇게 큰 축복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었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을 당한 것이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년에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의 온 식구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을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조명할 것은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양식을 사려고 돈이 다 말랐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7년 동안 돈을 다 쓰게 돼서 돈이 말라버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전부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팔아서 양식을 샀습니다. 짐승들이 모두 바로에게 갔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네 번째, 백성이 땅과 전지를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샀습니다. 전지가 땅이 모두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19절부터 19절. 다섯 번째, 애굽의 제사장의 전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전지를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21절부터 22절. 여섯 번째,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줬어요. 심어라, 농사를 져라. 추수하는 데에서 절반을 상납하는 게 아니고 5분의 1만 상납해라. 정말 잘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것이 26절. 마지막 일곱 번째, 야곱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지내서 147세를 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셉과 맹세를 합니다. 죽기 전에. 이것이 27절부터 31절까지. 이 47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지를 잘라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돈이 7년 동안 양식을 사느라고 다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요. 또 백성들이 짐승을 팔아 양식을 사는 바람에 백성들의 짐승들이 전부 바로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것도 없으니까 땅과 전지를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는 바람에 모든 백성의 땅과 전지가 다 바로에게로 속하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요셉의 정치입니다. 요셉의 정치. 요셉은 옛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했던 경험 있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옛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생활했던 그 종의 위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 전국에 있는 모든 돈을 바로의 궁에다가 갖다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바로에게 갖다 드리고 애굽 전지에 있는 땅과 모든 전지를 바로에게 갖다 드리면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누가? 요셉이가. 예.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예. 전지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이 다 없어져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탁월한 정치를 했습니다. 26절, 토지법까지 세웁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하게 합니다. 종자를 뿌려줍니다. 애굽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옛날에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애굽 나라가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다 마를 때까지 양식을 팔고 또 짐승을 다 갖다 주고 전지를 다 팔고 돈이 있었답니다. 그 옛날에. 참 굉장한 문화지요. 이 정치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애굽 땅이 돈이 넘쳐나고 짐승이 넘쳐나고 모든 땅이 바로왕의 소유가 되는 이러한 든든한 나라, 강력한 나라, 풍성한 나라, 정말 모든 것이 바로왕의
그 궁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나라를 만든 것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정치적인 모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와 그 다음에 감옥에서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할 때에 요셉은 터득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탁월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눈부신 정치, 토지법을 세울 정도로 정치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 요셉의 총리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사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요셉이가 참고 견디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큰 탁월한 정치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이게 가장 탁월한 지혜요. 이 안에는 모든 이 성경 말씀 속에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미국 나라가 세워진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초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우수한 민족인 유대인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개인 개인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사람, 강한 우리의 가정, 또 강한 우리의 교회, 그리고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우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지냅니다. 17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고센 땅에 목축업이 잘 되었을 것이고 또 자손들을 낳아서 손자, 증손자 계속 자손이 낳아서 그 자손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봐라. 우리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너와 네 자손이 이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람세스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야곱아 봐라,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손들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그런 생활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괜찮아요.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잘 공경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형통하게 잘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17년 동안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17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오래 살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길입니다. 그 나그네길이 행복했든지 험악했든지 슬펐든지 기뻤든지 그런 것이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을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항상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하고 축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의 행복과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